아, 그 말이구나. 아, 사막 5시간 전. 아, 벌써 5시간밖에 안 남았네? 와, 나 진짜. 이런 두근거림은 진짜 오랜만에 느낍니다. 사실 이거 지워. 너는 기 맞고 있어. 기 맞고 있어. 나 진짜 요즘에 게임 출시되는 거 그냥 뭐 좋구나 정도였거든. 사실 뭐 디아블로 나오고 뭐 디아블로 4가 나오고 뭐 어쩌든 간에 그냥 그랬어. 사실. 하도 게임이지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아, 이 녀석은 달라. 프라샤 전기. 진짜 갓겜 아니면 진짜 똥겜 둘 중에 하나 될것 같아요. 너무 이게 기대감이 크면은 그둘 중에 하나잖아. 좀 지금은 기대감이 한층 목 끝까지 올랐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힘을 좀 켜볼까? 이제 얘기하는 좀 것들이 많을 거니까.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라샤 전기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고했던 내용들 보고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거고, 여러분들 이제 의견 내주시면은 또 의견 보고 또 얘기 좀 해보고 그런 식을 하면서 가지면서 이번에 새로 나온 제전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여러 가지 알아보면 시간이 금방금방 가지 않을까. 이게 또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막 이상한 것들이 또 막, 올라와가지고, 아, 나 레카를 못했잖아. 그래가지고. 다만, 플레이할 땐 쌩쌩할 수 있겠지. 난 일어난 지 지금 한 3시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쌩쌩해. 나에게는 지금이 아침이다. 이런 체력 안배를 했습니다, 지금. 자, 오늘, 7시부터는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좀할 거예요. 프라시아의 작업장과 쌀먹의 미래는 이런 거. 어떻게 흘러갈 건지. 뇌피셜 엄청 가득하다는 거. 프라시아 전기는 사실 SLG에 가깝다. 이건 뭐 이제 오피셜이었죠. 그들이 얘기했으니까, 개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제가 이제 SLG 담당 일진이죠. SLG 쪽에서는 이제 그래도 끝발 좀 날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서버를 또 정해야 돼요. 아직 서버를 못 정했습니다. 우리 결사원들 빨리 서버 정해드려가지고 알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직업 추천. 요거는 사실 좀 뭐랄까 게임이 나와봐야 아는 건데, 그러니까 이럴 경우 이렇게 하세요. 저럴 경우 저렇게 하세요. 지금까지 다년간의 MMORPG 해봤더니 이런 게임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개인적인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좀 나눠볼까요? 의견을, 제 생각을 여러분들도 의견 좀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자, 프라시아의 득템 방식, 이게 재밌을까? 라는 부분과, 린치라이크인데 컨트롤이 필요한 게임인데 이게 말이 되냐? 모순적이지 않냐? 린치라이크는 좀 린저씨들이 하는 건데 컨트롤이 필요하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또 얘기하면은 시간이 금방 가지 않을까. 요거에다 이제 또 제전 이벤트 얘기하고 하면은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사전 다운로드는 하셨나요? 다운로드 받고 오세요, 다들. 12시에 출격을 해야 되는데, 응?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합시다. 순서대로. 자, 프라시아의 득템 방식, 이게 재밌을까? 자, 프라시아에서의 어떤 득템 방식에 대해서 개발자들이 개발 노트나 이런 거 영상을 이제 올리면서, 우리는 이런 거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거 들으면서, 좀,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이게 왜 맞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뭐 이런 좀 의문이 생겨서 이런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일단, MMORPG에서는 핵심 재미 중 하나가 득템이죠. 성장과 득템. 내가 강해진다는 느낌을 팍팍 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잘 주는 게이 RPG 게임에서의 핵심 요건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프라시아 전기는 템 드랍률이 겁내 높아요. 여러분, 디아블로 3 같은 느낌이에요. 디아블로 3처럼, 물론 제가 게임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 영상에 나오기로는, 그들이 보여준 영상에서는 템이 막 튀어올라요. 몹이 죽으니까 템들이 막 3, 4개가 튀어요. 물론 이게 게임이, 템이 완전체 템은 아니고 어떤 무슨 방어구의 조각, 범의 조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조각 템을
그 10년석을 이제 꽂아 넣어야 걔가 완제품이 됩니다. 10년석이 중요한 건데, 아무튼 템 드랍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렇게 되면 뭐다? 초반에는 재밌죠. 재밌죠. 디아블로처럼 막 터져요. 막 노란 템, 전설 템, 세트 템, 기둥 팍팍팍 올라오고, 아, 좋아. 뽕 차올라. 근데 그걸 며칠 하다 보면은 막 떨어져도 별 감흥이 없어. 재미가 없어. 이게 사실 희소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나오면 그때의 희열이 엄청나게 좋은데, 이게 뭐 나오는 거 계속 나오면은 그냥, 아, 그러네. 희열이 없어, 이제는.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냐면은 MMORP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텀이 되게 길잖아요. 게임을 뭐 지속하는 기간이. 지금도 린투엠 나온 지뭐 5, 6년 되지 않았나? 그럼에도 하는 사람들 많고, 매출 1등이고, 이것도 계속 하는데, 그렇게 오래 해야 될 게임이, 이렇게 득템의 재미가 너무 높으면은 문제가 될수 있다. 일단 이런 건 물론 나중에 패치가 될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레벨이 올랐을 때는 템을 먹는 방식이 달라진다든지, 초반에는 필드에서 먹다가 나중에는 레이드에서 통해서만 얻어야 좀 상위 아이템 얻는다든지 하겠지만은, 일단 그들이 알려주는 정보만으로는 요게 요렇다. 그들의 어떤 생각이 이게 맞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키에이지 워도 비슷하죠. 지금 제가 아좀 질린다. 왜냐하면 성장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물론 오늘 이제 패치를 통해서 컬렉션이 많이 추가됐고, 그걸 통해서 뭔가 좀 변화를 노려볼 수 있긴 한데, 너무 빠른 성장은 오히려 빠른 이탈을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디아블로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시즌제로 막 진행하는데, 시즌제가 뭐 시즌이 1, 2, 3, 4, 5 하는데, 그 시즌 처음 시작하면 재밌어. 근데 한 되네 시간 하면 템좀 맞추고 하면 재미없어. 지루해. 똑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있다. 우려되는 부분이 없고. 그리고 템 랩에 제한이 있고, 아이템 레벨에 만렙이 있다. 이런 거라면서 이제 뭐, 아이템 먹는 재미가 있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 혹시 이런 게임을 해보시면서 뭔가, 거기서 가져오는 뭔가 이점을 느끼셨거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일단 잘 모르겠어요. 이런 아이템에 템 레벨 제한이 있던 게임, 이제 뭐, 와우도 그렇고. 바람의 나라 연이 그나마 제일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바람의 나라 연도 좀 했었는데, 친구들이랑 그때. 그, 막, 바람쥐가 나오는 던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던전이 있어요. 그 던전을 가게 되면, 그 템들이 템랩 제한이 있습니다. 내가 아이템이 레벨이 이제, 아이템은 먹었지만은, 내 계정에 레벨이 안 돼가지고, 그 템을 못 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로 인해서 나오는 반응은 뭐냐면, 내 캐릭터가 그 던전을 돌았다고 해서 바로 세지지가 않아. 레벨을 올려야 세죠. 그러니까 뭐, 아, 레벨 좀만 올리면 이거 낄수 있네? 이런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수 있긴 한데, 그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성장하는 단계이기도 했고. 그리고 뭐 이제 그런 템랩이 제한이 있어 버리면은, 그 레벨 구간에 어떤 제일 스펙이 안 좋은 사람과 제일 높은 스펙의 이 사람이 그 갭이 크진 않을 거다. 성장이 비슷하게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이제, 그거는 유추해 볼수 있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무슨 재미를 얻는다든지, 유저에 대한 어떤 그런 피드백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 템랩 제한 왜 만드는 건지 모르겠어, 나는. 솔직히. 만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아, 이거 하면 이렇게 되겠는데요? 뭔가 의도해서 만들었을 텐데, 난잘 모르겠어. 오히려 좀난 짜쳐 보여. 템에 레벨 제한이 있다. 이거 좀 짜쳐 보여, 사실. 좀 별로인 것 같아, 난. 뭐, 부캐를 키울 때 문제가 되려나? 부캐 같은 거 만들 때좀 그렇긴 하겠다. 여러 이 시각으로 봤을 때. 부캐를 키우는 게임이다. 뭐, 로스트 아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막 배럭을 돌린다 그러잖아요? 계정을 이것도 키우고 저것도 키우고 해가지고 막 돌리잖아요? 그럴 때는 아이템 레벨에 이제, 아이템의 템 레벨이 제한이 있으면은, 그니까 내 계정의 레벨과 아이템의 레벨이, 제한이 있으면은, 요거를 부캐를 키울 때좀 어려워지니까, 양산형이 되지 않는다. 캐릭을 양산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정도?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뭐 그렇다. 아리까리 하면서 잘 모르겠다.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을 얘기를 드려봤고. 아, 리니지 라이크인데 컨트롤이 필요한 게임이다라고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그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은 좀 다르죠. 지금까지 나왔던 리니지 라이크는 확실히 달라요. 스킬들도 보면은 되게 화려하면서도 되게 빠르고 뭔가 타이밍 맞춰서 해야 되는 롤 같은 느낌이다. 로아나 롤 같은 느낌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탑뷰고, 뭐, 디아블로라든지, 그런 느낌인데, 이거를 주로 이제 소비하는 소비층이 린저씨야, 사실. 근데 린저씨 하면 떠오르는 것이 돈 많고, 시간은 없고, 컨트롤은 좀 이제 부족한,
아저씨, 30, 40대 혹은 50대 정도인데, 그런데요, 사실 이 아저씨 세대가 게임에 진심이었던 세대다. 예를 들어서 스타크래프트, 뭐 오락실 그 세대, 뭐 린시도 확실히 예전에는 게임에 진심이었던 사람들이 했던 그런 그 어떤 시대를 풍미했던 게임이잖아요, 사실. 그 PC방 시대, 99년도, 98년도에 IMF와 더불어서 PC방 창업이 붐이 일으키면서 디아블로2, 스타크래프트, 포트리스, 그중에 이제 리니지도 있었죠. 막 담배 물면서 아저씨들 막 리니지 하는 거. 그게 뭐 컨트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볼수 있겠지만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다. 솔직히 PC방에 있는 시간이 뭐 스타크래프트라는 사람이 길겠어요? 리니지라는 사람이 길겠어요? 이 사람들이 더 진심이었던 거지. 이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작업장이었던 거야. 1인 기업이었던 거야.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게임을 하는데 제가 SLG 게임을 주로 하다 보니까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좀 많아요. 근데 어르신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돈이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시간도 많아. 이미 돈은 벌 만큼 벌었고 그냥 나중에 알아서 돈을 벌고 또 회사 뭐 이제 갖고 계신 회장님이나 뭐 사장님 이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여가 시간이 되게 많아요. 게임도 많이 하는데 롤티어가 높은 어르신도 꽤 되더라고요. 요거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불소도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고 NC에서 만들었던 게임인데 이제 NC가 린시의 어떤 대표적인 회사이다 보니까 야 NC 린시에서 만들었던 그 린시를 만들었던 NC가 불소를 만들었대 하면서 어르신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아저씨들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PC방에 보면은 불소하는 아저씨들 많았어. 이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컨트롤 좋고 잘하시는 이제 어르신들도 꽤 되겠지만은 확실히 나이가 들면은 어렵다. 눈도 침침해지고 어깨도 좀 아프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버스가 등장합니다. 던전 같은 걸 돌아야 템을 먹는데 던전 버스가 나왔던 거야. 이렇게 됐다라는 거. 결국 뭐 컨트롤 어려워서 안 한다라기보다는 결국 재밌으면 다 한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도까지. 뭐 여러분 들을만 하신가요? 제 생각을 좀 얘기를 드려보는데 제가 프라시아 전기에 대해서 기대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좀 의아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좀 반응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또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 얘기 계속 해볼게요. 예. 아, 잘 듣고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좀 재밌는 주제일 것 같아요. 프라시아의 작업장과 쌀먹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 저는 이 게임을 사실 그렇게 막 하드코어한 리니지 라이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 SLG에 가까운 게임인데 이 게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요거 이제 뇌피셜이 엄청나게 들어갔기 때문에 뇌피셜 영역이라고 넣어둔 거예요. 이거 완전 다를 수 있거든. 나와봐야 아는 거거든. 근데 그냥 제가 이제 나왔던 거 보고 경험하기로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로아나 와우 같은 방식의 쌀먹이 될 것이다. 작업장은 좀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려요. 이게 작업장과 쌀먹의 어떤 상관관계가 차이는 뭐냐면 쌀먹은 좀 개인 뭐랄까 뭐라 그러죠? 잔해 수공업 네? 진짜 손으로 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게 쌀먹이고 작업장은 진짜 공장 플랜테이션 그런 느낌으로 이제 예를 좀 드는 거예요. 작업장은 자동으로 돌려놓고 하나의 매크로 뭐 마우스 한번 클릭했는데 100개의 계정이 한 번에 이동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요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도 뭐 이제 이 프라시아 전기 영상이 나온 것들 보면은 아 우리는 작업장 이런 거 막으려고 여러 가지 시스템 만들어 놨다. 초반 레벨업 할때 클릭을 많이 해야 된다. 컨트롤 많이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넣었다.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데 쭉쭉 하다 보면은 결국 작업장은 좀 힘들지만 쌀먹은 오히려 괜찮을 수 있다. 이게 와우나 로아 같은 경우가 내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게임이잖아요. 그럼에도 돈이 벌리는데 이거를 점점 한번 얘기를 드려봅시다. 일단은 프라샤 전기는 필드 수익이 적게 구성을 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템이 떨어져도 심연석이라는 봉인전과 아니면 저거 뭐야 뭐야 검은 칼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뭔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적혀 있네요. 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얻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값진 것들이고 필드에서 나오는 것들은 템그 조각도 잘 떨어지는 데다가
되게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컨트롤, 전략 혹은 센스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쌀먹이나 작업장도 그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들인 건 분명해. 아니, 우리가 즐기는 게임을 가지고 돈을 번다고? 그거부터가 되게 이건 신박해, 사실. 이거는 사실 나는 좀 어찌 보면 좀 동경의 시선을 보내는 편이기도 합니다. 아, 사람들은 게임을 즐기면서도 돈을 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저는 게이머 중에서도 상위 5% 안에 드는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여기서 돈이 나오는 구멍을 찾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일단 작업장은 힘들지만 쌀먹은 좋을 것이다. 와우나 로아는 어떻게 돈을 버냐? 레이드를 통해서 벌죠. 통해 돈 번다는 것은 레이드는 뭐냐?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템을 맞추고 해야 되는 구간인데 부분인데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계정을 가지고 점사를 해서 잡는 그런 필드 사냥을 통해서 잡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작업장은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계정을 많이 돌리는 유저가 아마도 돈을 벌지 않을까. 배럭을 돌린다 그러죠. 여러 개 계정을 배럭을 돌려가지고 레이드나 검은 칼 이런 게 이제 어떤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봉인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1인 레이드라고 하는데 뭐 하루에 한 번의 레이드 기회가 있다. 봉인전 기회가 있다. 뭐 이렇게 되던가 아니면 뭐 열쇠를 얻어가지고 봉인전을 할수 있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계정이 많은 사람이 봉인전은 횟수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봉인전을 통해서 나오는 아이템이 사실 내가 쓰던가 아니면 팔던가인데 이거는 사실 기회비용이잖아요. 계정이 많은 사람이 확실히 이걸 돈벌이가 되는 부분일 수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배럭을 굴리는 쌀먹 같은 느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제 프라샤 전기는 사실 SLG에 가깝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라는 주제를 또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SLG의 재미는 사실 리니지라이크와 거의 동일합니다. 뭐 전쟁하고 승자독식이고 오히려 SLG가 좀더 강해요. 이런 거 승자가 다 가져요. 리니지라이크는 뭐 그래도 뭐 농사 좀 짓고 뭐 사냥하고 뭐 사냥터 통제가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부분 서버마다 다르지만은. 사실 SLG는 진짜 이 목적을 가지고 낙양을 먹어야 된다. 이 성질을 먹여야 된다. 이 먹으면 다내거 아니면 없어. 뭐 이런 느낌이라서 좀더 제가 경험했던 SLG는 좀 그랬어요. 이런 느낌인데 그리고 제약이 적다. 알아서 해라. PK를 하려면 하고 뭐 똑같아요. 근데 뭐 프라시아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과도한 PVP는 막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요건 또좀 다를 수 있습니다. SLG는 보통 이런 게좀 제약이 없거든요. 그냥 니 알아서 해. 리니지처럼 그냥 니 알아서 해. PK 하면 PK 하고 알아서 해. 하지만 다구리 맞는 건 내가 책임 안 져. 이런 느낌이거든. 게임사가 심플하게 만들어놓는 그냥 룰이 단순하죠. 그냥 여기 먹을 거 있어. 알아서 먹어. 냅두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사람들이 인간 군상이 다양하기도 하고 거기서 제로섬이잖아요. 입은 10개인데 먹을 건 3개밖에 없어. 이렇게 되면은 이게 각자의 어떤 길드나 결사마다 끈끈한 유대감이 생기죠. 우리끼리 하자. 잘해보자. 막 전쟁하는 그 어떤 그 동료, 그 뭐랄까, 군대에서 느끼는 그런 뭐 끈끈한 어떤 그런 전우애,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야. 만약 내가 공격을 받고 있는데, 야, 우리 애왜 건드냐? 이러면서 오가가지고 막 그러잖아. 그럼 이제, 아, 그 형님 되게 멋있어 보이고,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SLG 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낄 수 있고, 근데 반대로 이제 리니지도 비슷한데 과한 적대감. 요거 리니지 하시는 분들 보면은 막 고소하고 그러잖아. 고소하는 스토리 많이 나오잖아. 유튜버들도 이런 거 많더만. 리니지 하다가 고소하시는 분들. 이게 감정이 상하면은 끝도 없이 상합니다. 이게 아키에이즈도 요즘 좀 그런데 아키에이즈 하다 보면은 채팅이 아주 날이 서 있어요. 라인이랑 반항 이 라인은 정말 진짜 어떤 부모님의 원수, 부모님의 원수 정도로 아주 적대감이 아주 가해지죠. 오히려 이게 또 재밌어요. 이런 거는 다른 게임에서는 혹은 현실에서 느낄 수 없는 강력한 경험이 되죠. 정말 재밌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정치, 스파이, 외교, 내가 만들어 가는 거야, 판을. 내가 제갈량이 되고, 내가 조조가 되고, 내가 선관이 되고, 내가 그 예전에 존경했던 그런 전쟁 영웅이 될수 있어. 뭐 이순신이 될수 있고. 아무튼 내가 그만큼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SLG는 정말 벗어날 수 없는 마약과 같다. 근데 저는 이게 리니지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리니지 라이크도 좋아하고 그런 SLG도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벌써 목이 갔네요. 큰일 났어요. 이번엔 텐션을 다운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 유사한 게임으로는 이제 컨커러스 블레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컨커러스 블레이드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것도 좀 갓게임 느낌이거든요. 되게 가격 저렴하면서도 무과금으로도 초반엔 즐길 수 있고 액션성이 좀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재밌다. 이게 마운트 앤 블레이드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런 느낌이 좀 비슷합니다. 내가 영웅이 돼서 장군이 되는데 병사들이 이끌고 막 이제 전투도 하고 막 해요. 전쟁을 해요. 공성전을 이제 다른 유저도 한 20대 20, 30대 40, 30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내 영웅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 근데 자구리엔 장사 없어. 병사 창병한테도 죽어. 그런 게임인데 이 게임이 SLG 요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영지를 갖고 있어요. 프라시아랑 비슷하죠? 영지를 갖고 있고 액션성 좀 있습니다. 또이 프라시아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요게 좀 다른 점은 컨커러스 블레이드는 인스턴스 공성전 같은 게좀 많이 이제 메인 컨텐츠라고 볼수 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롤 같은 거 매칭 시켜주는 거. 20대 20 인스턴스 던전 신청 하면은 20대 20 매칭해서 그냥 한 2, 30분 공성전 딱한판 하고 끝. 이긴 사람은 포인트 더 먹고 이런 정도인데 프라시아 전기는 진짜 좀더 이제 이 뭐랄까 필드의 어떤 현실감을 좀더 반영을 했다고 볼수 있겠죠. 근데 나중에는 뭐 이런 인스턴스 공성전이나 이런 게 나오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동 전투 사냥과 뭐 이런 게좀 프라시아 전기는 뭐좀더 있다. 이거는 오히려 필드는 별로 안 나가지만 이런 거에서 좀 시간을 많이 때운다라는 게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거 재밌기도 한데 뭐 이런 게좀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좀 들고 와봤습니다. 이런 거 좀, 혹시라도 프라시아 전기 하다가도 지루하다 하시면은 요것도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괜찮은 게임이고 부분 유료화이기 때문에 초반에 무료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라는 거. 근데 SLG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프라시아는 어떤 점이 비슷한가 보시면 요게 비슷합니다. 삼국지예요, 요것도. 여러분 영상 같은 거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위촉 오고 여기 가운데가 성지고 여기가 이제 제일 좋은 핵심 드랍 뭐 여기를 먹어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여기가 폐업의 중심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요거를 먹어야 된다. 결국에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군소 동맹끼리 막 싸워 결사들끼리 유효랑 막 저기 언베코랑 막 그런 애들끼리 싸우는 거야. 여기선 이렇게 싸우고 있고 왼쪽에선 막 유장이랑 막어저뭐 장로랑 맹획 막 이런 애들끼리 막 치고받고 하다가 나중엔 결국 위아더 월드함. 유비, 조조, 송건으로 이제 뭉쳐져가지고 결국 낙양을 위해서 싸우고. 이러다 보면 외교도 일어날 수밖에 없죠. 1대1대1 구간이다 보니까 외교도 일어날 거고, 배신도 있을 거고, 스파이도 있을 거고, 치열할 겁니다. 예. 여기서 나오는 스토리도 재밌을 거고. 들어보니까 막 관전 시스템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관전을 만들어서 혹시라도 유저가 좀 이탈이 될수 있잖아요. 이게 SLG가 문제점은 뭐냐면 내가 도태될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막 경쟁하다가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래요. 처음에는 뭐 10인 결사야. 이 결사 레벨이 오르면 뭐 15인, 20인 뭐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10인 결사끼리 경쟁을 하다가 결국 여기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A랑 B랑 싸우다가 A가 승자가 돼. 그럼 A라는 결사로 A가 결사가 이제 레벨업 하면서 인원수가 늘어나면 B가 합체가 됩니다. 그냥 우리가 언제 싸웠니 하는 정도로 초반에 싸우다 그냥 합체가 돼. 결국 그러다 나중에 이제 연합이 돼가지고 뭐 싸우겠죠. 근데 그 와중에도 내가 성장이 좀 더디고, 그러니까 초반에 제가 이제 뭐 팁을 드리자면 이런 게임은 레벨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레벨업을 높여가지고 랭킹이 높아져야 이 강한 결사에 들겠죠. 강한 결사에 들어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내가 패배한 B 쪽이다. B 쪽이면은 사실 이게 인정상 받아주고 싶긴 한데 자리가 없네요. 좀 나중에 받아드릴게요. 일단 저기 부맹에 가 있으실래요? 제가 두 번째 운행하고 있는 저기 부맹이 있는데 여기 잠깐 계시다가 저희가 공간이 나면 또 받아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후순위가 돼요. 아무튼 이러다가 좀이 낙오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낙오되는 사람들을 이제 좀 예방하기 위한 것 같은데 관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른 그 강한 저기 유비랑 조조가 싸우는 거 구경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반전 시스템 이런 거 있다. 이거 재밌게 볼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팝콘 뜯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SLG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프라시아도 별 다르지 않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대로님이시죠? 대로님, 오케이. 믿고 따라하는 쿠그님, 감사합니다. 마스터 캣님. 자, 근데 SLG도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하다 보면 현타가 오고 막 이런 부분이 뭐냐면, SLG는 첫 시즌이 제일 재밌어요.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즐기세요. 나중에 이 첫, 뭐 어떻게 될지 몰라, 나 사실. 프라시아 전기가 SLG 느낌이라고는 하지만, 저의 소망은 시즌 제로 운영했으면 하거든요. 시즌 제로 운영했으면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아무튼 초반이 제일 재밌어. 이게 나중에는 고착화가 되고 시스템이 아 이런 게임이구나 여러분이 알게 되잖아. 그때부터 조금 이제 지루해져요. 왜냐면 아니까 해봤던 거고. 그리고 이때 처음이 아마 감정 싸움이 제일 심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스토리, 끈끈한 유대감, 과한 적대감 이런 거, 정치, 스파이 난잡할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게 나중에 추억이 된다니까? 처음에는, 아,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러는데, 그게 추억이 됩니다. SLG 유경험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요런 건데, 아무튼 요거의 문제점 좀 나열을 해볼게요. SLG의 경우에는 낙양 점령 후 잠시 소강 상태가 돼요. 이게 이제 낙양이란 게 뭐냐면 최종 목표. 이게 끝나면은, 린시도 비슷하긴 하죠. 성질을 먹고, 이제 좀 강력한 연합이, 이제 여기다가 이제 권위를 누리기 시작하면은, 서버가 망해. 그냥 이 서버는 이 강력한 연합이 그냥 다 가져가는 거야. 다른 유저들은 삑소리도 못해. 그러다 나중에 서버가 열려가지고 거기 다른 서버로 이동한다든지 뭐 그렇게 되는 시즌의 느낌이 되죠. 인시 라이크에서도 그런 게 있다. 소프트 리셋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서버끼리 다른 이제 서버끼리 전쟁을 한다든지 월드 전쟁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게임을 좀 키워가는 방식인데 SLG는 요거랑 조금 다르게 조금 달라요. 다음 시즌이 어떻게 되냐면 모두 초기화됩니다. 그러니까 뭐 MMORPG인 프라시아 전기는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계정 레벨이 1이 돼요. 다시 1부터 키워야 돼. 막 그렇게 되면서 다른 이제 유저들과의 전쟁이 되는데 만약 내가 1서버였어. 이번에는 3서버와 경쟁이야 이러면서 붙여줘요. 그냥 랜덤 매칭이야. 그러다 이번엔 5서버랑 전쟁이야. 5서버랑 또 전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번엔 다르다. 내가 지난번 시즌은 졌지만 이번엔 정말 잘해봅시다. 으쌰으쌰 합시다. 막 다들 으쌰으쌰야. 졌더라도 다음을 기대하게 돼. 근데 전 린신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좀 부정적인 게이 서버 이전권을 파는 거잖아요. 돈을 내야 돼. 나 이거부터 좀 부정적이야. 이미 SLG를 이런 식으로 했다 보니까 이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물론 여기도 서버 이전이 있긴 합니다. 서버 이전이 있어가지고 하긴 하지만 그런 어떤 시즌제 초기화 이런 부분이 공짜란 말이야. 시스템으로 주어지는 건데 서버 이전은 사실 돈을 내야 되는 거라서 조금 그렇다. 그래서 SLG 유저 입장에서 시즌 초기화가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이거 프라시아 전기는 좀 시즌 초기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판을 만들 수 있고 신규 기능을 넣을 수 있고 만약 뭐 이제 처음에 삼국지 지형이었다. 1대1대1이었는데 이거 좀 재미없다. 지루하다. 막 얘가 강해지면은 이 둘이 편을 먹고 견제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끝이 안 난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다음에 이렇게 바꿔. 1대1대1대1대1. 5개 팀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지형을 좀 바꿔가지고 지형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걸 만든다든지 그렇게 되면 좀더 유저들에게 새롭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죠. 그럼 좀 롱런할 수가 있겠고 그런데 그래서 이런 거좀 개발자들이 혹시 보고 계신다면은 시즌 초기화 이런 거좀 고려해 보시라. 물론 뭐 낙양 먹고 성 먹고 이러면은 그거를 포기하기 쉽진 않지만 그거를 잘 유저들을 구슬려 가지고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가져온 게임이 있긴 해요. 라오킹이라고. 라이즈 오브 킹덤. 되게 잘 나가는 게임이죠. 이 지금 SLG 모바일 게임에서는 아마 1등일 거예요. 제일 잘 나가는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벤치마킹한 게임이 인피니티 킹덤. 근데 요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계정 레벨이 유지가 됩니다. 아까 초기화 된다 말씀드렸는데 요런 게임은 어떻게 되냐면 내 캐릭터의 이 어떤 레벨과 뭐 결사의 레벨과 모든 거다 유지돼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차원 포탈이 열립니다. 멀티버스예요. 멀티버스가 열려서
이 우리 대륙은 그대로 있는데 차원 포탈 타고 넘어가면은 그 새로운 대륙이 있어. 그 새로운 대륙에서 멀티버스의 어떤 다른 서버들과 싸우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다른 거랑 뭐 비슷한데, 아, 새로운 삼국지가 열리는 거지.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라오키나 이런 데서 있는 게 뭐냐면 오시리스 리그 혹은 투기장. 오시리스 리그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거, 공성전 같은 거. 결사들이 그 인스턴스 전장 같은 거 있죠. 뭐 우리 결사는 이제 10명 모였다. 10명 대 10명 전쟁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따로 뭐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래서 뭐 결사 랭킹을 만들어서 결사들에게 뭐 포인트를 준다든지 이러면 뭐 재밌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남겨봅니다. 뭐 투기장도 비슷하고요. 투기장은 이제 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한 두세 명 모여가지고 투기장 개념의 PVP, 인스턴스 전장 이런 거 추가되면 재밌지 않을까요? 액션성을 많이 살린 게임이니까 이런 것도 있으면 나름 이게 뭐 주류가 되긴 힘들 수 있겠지만 그냥 재밌게 할것 같습니다. 아, 아무튼 그래서 요 정도까지 했고 이번에 좀 빠르게 끝냈네요. 이제 서버랑 직업을 좀 골라야 돼요. 직업 추천부터 얘기를 좀 드려볼까? 서버는 좀 나중에 하고. 자, 직업 추천. 요거 직업들이 지금 4개가 있는데, 많은 유튜버들이 보니까 벌써부터 뭐 직업 이거 하세요. 저거 추천드립니다. 무과금론 이거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건 사실 게임이 나와봐야 아는 거야. 이 게임은 모르잖아. 우리가 안 해봤잖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이제 리니지 라이크를 배경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다른 점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건 나와봐야 한다. 나와봐야 한다. 리니지 라이크처럼 고정관념 버려야 될지도. 고려해야 될 점은 이런 부분입니다. 컬렉션의 유무, 과금의 천장이 어떻게 되냐. 이제 이게 리니지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죠. 컬렉션이 있고, 과금 천장이 있고, 과금 천장이 얼마나 높고, 그 다음에 명중 회피 리덕션 개념. 이것들이 어떤 거를 만드냐면, 혼자서 다할수 있는 삼국무쌍, 무쌍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돈을 많이 쓰는 거에 따라서 이런 게 있으면 데미지가 안 박혀요. 그냥 빗맞음이 계속됩니다. 상대가 데미지를 못 주고 컬렉션에다 이런 것 때문에 데미지가 더 이제 강해지고, 나는 주는 데미지 강해지고 상대는 데미지를 못 주고 나한테 나 혼자 그냥 무쌍 찍을 수 있어. 이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90% 확신이에요. 이 게임은 뭐 이럴 것이다. 저번부터 계속 얘기 드리지만은 많은 유저들이 전쟁을 즐길 수 있게 게임 만든다 그랬는데 너무 천장이 높다거나 이러면은 이탈자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지금까지의 리니지 라이크 게임들도 물론 소가급러들이 전쟁을 즐긴 것도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리니지 라이크가 가졌던 문제점이 이거다 하면서 좀 이제 많은 유저들이 즐기게 하겠다. 영지를 많이 늘렸다. 영지만 늘려서 안 된다 봐요, 저는. 과금의 어떤 좀그 갭을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걸 기반으로 얘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좀 이게 와우나 로아 같은 요즘 잘 나가는 MMORPG에서 좀 착안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귀족이란 거, 귀족이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와우나 로아 같은 거 이제 MMORPG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캐릭터예요. 근데 필요한 직업이에요. 요게 이제 귀족입니다. 적은데 필요해. 이 게임은 잘 살펴보시면은 시너지가 다 있어요. 상사수 같은 것도 보면은 관공이나 장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데미지 딜러거든요. 근데 요게 있어. 대석궁이 있어. 대석궁 같은 경우에는 아군한테 버프를 막 줘요. 아군 방어 능력 올라가요. 공격 능력 올라가요. 이게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날 거란 말이야, 시너지가. 내가 결사 대장이야. 결사 장이야, 내가. 근데 10명 꾸려가지고 전쟁을 가야 돼. 뭐 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인원이 가야 되는데 10명한테 이 버프를 줄수 있는 이런 애가 있다? 한 명은 챙겨가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남들이 안 하는 것들을 하는 게 나름 좋을 수 있다. 이게 사람마다 달라.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내 가슴이 시키는 거 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거. 저는 그거 할 거예요. 환영검사 할 거예요, 환영검사. 남들이 뭐 하든 말든, 난할 거야, 환영검사. 그리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 리니지 라이크에서는 뭐 이런 거 집행강 하면 안 된다. 과금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사실 리니지 라이크. 리니지 라이크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있기도 하고 데미지를 적게 받으면서, 왜냐면 근접캐잖아. 데미지를 못 줘. 근접캐는 거기다가 데미지를 맞으면서 우직하게 들어가가지고 상대 스턴을 먹여야 돼. 이 리니지 라이크는 또 그게 있잖아요. 순간 이동이랑 공간 이동 이런 게 있어갖고 텔포 탈수 있잖아. 누적이 돼서 도망갈 수 있어. 피가 개피가 됐어. 그럼 도망가. 안 죽어, 일부러. 죽으면은 경험치 엄청 손실되고
스팸도 떨구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 죽는 게 중요한 게 리니지 라이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닐 거라는 이제 가정하에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런 부분은 완전 틀렸다는 거지. 집행가는 뭐 고가금러가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난 반대야. 집행가는 해야 돼. 고가금러가 해야 돼. 집행가는 집행관의 능력을 보시면은 이게 이런 것도 있지만 밑에 세 번째 헌신 보시면 힐이 있거든요. 회복 오라. 무조건 한 명 있어야 돼. 결사에서 회복 기원에 오라. 가속에 오라. 공격에 오라. 한 명은 필요하단 말이야. 완벽하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 진군의 신호 오라를 각인시킵니다. 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어 능력 하락. 아, 그냥 우리 결사한테 다 필요한 거잖아.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소가금러는 오히려 이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결사에서 사람을 모집할 때 어떤 사람이 좀 더 이제 취업이 잘 되느냐, 취업이 잘 되면 템을 좋게 벌 것이고 뭐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오히려 이런 부분 남들이 안 하는 거에서 가져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다. 효율을 챙긴다면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이게 좋냐 저게 좋냐 물어본다면 저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시너지가 있고 남들이 안 할 것 같은 거 하세요. 그런가요? 아무튼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고 그런 거에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사가 어떻게 강할 것인가. 결사가 강해야 왜냐면 결사가 강해야 영지를 먹잖아. 영지를 먹어야 떨어지는 게 많아. 영지가 시작이야 이 게임은. 영지가 없으면 안 돼요. 저도 이제 게임 시작할 때 보통 저는 사람 모집을 안 합니다. 거의. 근데 결사원들 모집을 그래도 좀 하는 이유가 결사가 있고 없고가 크다고 생각해.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힐러 같은 건 항상 중요하죠. 힐러는 항상 중요해. 그래서 귀족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힐러가 두 명이잖아요. 여기 헌신도 있고 법사도 힐러도 있고 근데 법사 힐러도 있어야 되고 저는 이 결사를 꾸리게 되면은 모든 직업 모든 특성군이 다 있어야 된다 생각해. 하나하나 다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롤을 할 때 보면은 서포터, 탑, 미드, 원딜 각기 계층이 다 있잖아요. AP 딜러, 밀리 딜러 요런 애들이 있는 게 완벽한 조합이 되는 건데 막 한 군데만 몰빵했어.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원딜 조합, 뭐 포킹 조합 이래가지고 뭐 제이스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조져놓고 시작하는 그건 뭐 그 나름의 어떤 전략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카운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물고 물리는데 일단 뭐 그거는 결사장의 어떤 전략과 그 유저들의 전략이 이제 중요해질 텐데 저는 이 게임을 그래서 좀 또 좋게 봐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스킬을 주기 때문이죠. 아 색다른 접근.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그냥 단순하게 리니지 라이크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스탠스도 바뀔 수도 있고요. 스탠스를 바뀜에 인해서 이제 이런 스킬을 내가 어디에 투자했는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냐. 뭐 들어보니까 스탠스를 그러니까 전투가 되고 있는 중간에는 이제 스탠스를 하나만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런다면 또 선택지가 좀 이제 좁아져야겠죠. 내가 마스터를 나는 뭐 환영검사인데 세 개 중에서 두 개만 하겠다. 저는 장검에다 환영검 하겠습니다. 환영방패는 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한테는 이제 좀 얘는 딜러 역할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좀 더 다양해지는 분화되는 클래스가 있을 거고 그에 따라 전략이 또 다양해질 거고 암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직업을 고르실 때 누가 리니지 라이크는 궁수가 중요해요 궁수해 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여러분 궁수하셨다 피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게요. 오히려 왜냐하면은 상사수는 확실하게 딜러예요. 물론 밑에 이거 할 수 있긴 해. 개석궁 해도 돼. 선택지가 하나 있어. 아 야 너 그 직업 취업 안 되면은 저 알바라도 해. 개석궁 할 수 있어. 물론 할 수 있는데 이 대석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좀 하이머딩 거거든요 얘는. 대석궁은 좀 변태들 있잖아. 아 난 대석궁 취향이야 그런 사람 있어. 보통은 이거 할 거야. 아 리니지 라이크 특히나 우리 조센진들 우리 한국인 우리 코리안들은 이 효율성의 이 민족 아니겠습니까. 내가 강하고 딜 좋고 강해야지. 남들 안 하는 이런 거 안 하잖아. 대세에 따르잖아. 우리 조선인들 그렇잖아. 한계로 딱 가잖아. 의견 통합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 보면은 진짜 딜량이 좋아 보여요. 딱 봐도 원거리에다 딜량 좋고
지금까지 린지라이크 그랬거든. 점사 해가지고 잡고 딱 봐도 좋지 전쟁할 때. 근데 그러면 취업할 때 생각해봐. 어? 내가 결사장이야. 100질은 향사수가 있고, 10질은 향사수 있고, 무과금 향사수 있어. 어? 스킬이 이래 요래 저래 저래. 근데 이미 다른 힐러, 버프 군은 다 찼어. 어떻게 내가 어렵게 구해가지고 한 명씩 자리 앉혀놨어. 그럼 제일 늦게 구하는 게 얘네라 이 말이야. 얘네를 구하는데 딜러 좋은 형님들부터 모셔가지 않겠어요? 딜러가 있어야지 하나씩 점사가 돼서 하나씩 녹일 수 있는데. 하나씩 녹일 수 있는데. 아, 물론 그렇긴 하지. 초반 성장은 이제 그 어떤 섭 초반에는 원거리가 있으면 좋긴 하죠. 자동사냥이기도 하고. 그 말씀 맞아요. 이코노미님 말씀. 뭐 이렇게 이제 또 제가 이제 직업을 선택하고 이런 거는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말씀도 맞아요.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이렇게도 할수 있죠. 좀 내가 게임을 잘한다. 아니면 돈을 좀 썼다. 이러면은 처음에는 이 향사수 변신을 하다가 전직이 되는지 모르겠네. 그러고 보니까. 리즈라이크는 지금까지 뭐 이제 변신으로 인해서 이 전직이 됐었는데 나와봐야 알지. 지금 변신은 일단 있다는 건 확신을 갖고 있는데 저 뭐야 이벤트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대전 이벤트에서 이제 밝혀졌어. 변신이 있어 무조건. 형상 소환이 있어. 요게 이제 내가 궁수를 하다가 뭐 법살 할수 있다. 요렇게 된다면 이제 이렇게 가시는 게 맞다. 원거리 하시다가 하는 게좀 나을 수 있어. 아키에이즈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키에이즈워 기준으로 봤을 땐 그런데 글쎄. 글쎄. 모르겠다. 게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또 봐야 돼요. 원거리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그건 맞아요. 근데 아키에이즈워랑 또 다를 수 있죠. 아키에이즈워의 문제점 뭐였습니까? 공속이 너무 빨라서 원거리들이 잡으면 녹았어. 제가 옛날에 기억으로는 인투엠 정도는 근거리 할 만했거든요. 사냥하고 이럴 때, 성장할 때. 왜냐면은 그만큼 안 죽어요, 빨리. 오다가 근접은 한 대는 때려. 칼한 대는 박을 수 있었던 정도야.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거 너무 느리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느리게 잡는다 한 마리 잡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넥슨 출신이잖아요. 블라인드 글을 봤는데 좀 답답하고 느리다라는 얘기는 있었어요. 사냥이 좀 느리다. 근데 오히려 그게 근접한테는 좋을 수 있어요. 아, 아는 사람이 없어 쿠폰 줄 사람이 있을지. 없으시면 제가 드릴게요. 저 아마 저도 뭐두개 있겠죠. 저도 사전 신청했으니까. 어떻게 받아? 좀 받은 게 없는데. 언제 주냐? 아무튼 저는 이제 아직 뭐 나눔 한게 없습니다. 쿠폰 드릴 수 있으면 드릴게요. 회원님. 아니 뭐 갤러리나 이런 데 보면 좀 있지 않을까? DC 갤러리 같은 데 보면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얘기를 했더니 1시간도 안 됐네? 내가 너무 말이 빨랐나? 좀 많이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아하,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서버 정하기를 해봐야 돼요. 서버 정할 때는 이런 기준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도시 서비 있고, 좀 시골 서비 있잖아요. 일단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대도시와 소도시로 나눠봤어요. 시골이라 그러면 좀 그렇잖아. 기분 나쁘잖아. 일단은 대도시 가게 되면은 재밌는 상황 연출. 일단 유명 크리에이터도 많고 이래가지고 판이 재밌게 깔릴 수 있다. 스토리가. 물론 그 반대로 너무 심각한 밸런싱이 안 돼서 그냥 엎어질 수 있다. 그냥 쉬어가는 시즌 될수 있다. 이게 내가 이거를 선택한다고 해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운빨이야, 운빨. 아, 분석은 최고다. 아, 감사합니다. 아, 매력적이다. 그거는 제가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이런 뭔가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 뭐랄까요? 저는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패키지 게임들, 혼자 하는 게임들 할 때는 보통 좀 그래요. 한 일주일 동안 재밌게 열심히 했던 게임 있어. 그러니까 세이브 포인트에 이제 저장을 해놨어. 근데 그걸 한 일주일 쉬다가 뭔가 이제 다른 일이 바빠서 하다가
이걸 하려고 하면은 하기가 싫어. 왜냐하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 감정이 기억이 안 나. 그럼 나 다시 시작해. 그 다시 시작하면서 뭔가 두근거림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야, 우리 같이 해봅시다, 다시. 우리 할수 있다. 이런 이제 으쌰으쌰 하고 막 이런 게 저는 그게 재밌더라고요. 뭔가 새로 하는 그런 느낌. 아, 서버 같이 하시려면 저이 뭐야 채팅방 URL 드릴게요. 여기로 들어와셔가지고 같이 하죠. 결사원 모집도 하고 있습니다. 한 15분 정도 모아가지고 갈 건데 여기 링크 드렸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달리님. 이거 궁사하면 무조건 망함. 공속 평타 게임이 아니고 스킬 게임인데 V4 같은 느낌이. 저도 좀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 영상 같은 걸 보면은 되게 좀 느린 느낌이 있어요. 스킬이 되게 화려하고 멋있고 탁 하는데 그롤 같은 것도 있잖아. 롤도 사실 평타 게임이 아니고 뭐 원딜 캐리는 평타 게임이긴 하지만 다른 스킬 위주의 게임이잖아요, 보통. 롤이. 스킬이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 사실 뭐 대러님 같은 분들도 계시죠. 했던 거 계속 하는 게 아깝잖아. 아깝잖아. 내가 지금까지 이거 해놨는데 이걸 버린다고? 이거는 진짜 취향이야. 개취야, 개취. 저는 근데 이게 새로 하는 거 좋아해요. 새로 하는 거 좋아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 드리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서버를 어떻게 정할까요? 그때는 제가 그, 언더독이라는 회사에 이제 계약이 돼 있어서, MCN에. 아, 예, 무소유님, 반갑습니다. 이거,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이랑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얘기는 안 들어봤거든요. 한 분, 저기, 윤쿵쿵님이라고, 예전 넥슨 크리에이터즈 행사 갔다가 또 만나 뵙게 됐어요. 예전에 이제 회사 회식으로 한번 뵀다가, 옆자리 앉아가지고 얘기도 좀 많이 나누고, 그분이 그때, 디아블로 이모탈 분석하시는 걸 봤는데, 되게 잘하시더라고. 잘하시는 걸 보고, 그날 영상을 그분을 처음 봤는데, 그날 회식 갔는데, 그분이 내 옆자리에 있는 거야. 잘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칭찬해드렸지. 얘기하다가 막, 다음에 같이 게임 한번 하시죠. 이러다가, 이번에 또 이제, 넥슨 크리에이터즈 행사 갔더니 계신 거야. 인사하고, 그분이 또, 바나나 주스도 하나 사주시면서 카페에서 좀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랬거든. 일단은 얘기는 드렸어요. 아, 제가 혹시 같이 할수 있을까요? 좋다고 하시는데, 좀 고민이에요. 하는 게 좋을지 아닌 게 좋을지. 중소도시 정도가 좋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그거 눈치 게임이라서 중소도시 그러니까 고래 너무 강력하면은 밸런스가 깨지는 거 맞아. 이거의 단점은 밸런스가 깨져. 그러니까 경매장 있고 이러니까 그 BJ들이 돈을 많이 쓰면은 이제 쌀먹이 되긴 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성장이 빨라져. 그건 좋은데 이게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재미 개없음. 재미가 없어. 바로 망해버려. SLG도 그런 경우 많았는데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김 실장님이 전략판 이제 광고 방송 하셨는데 그냥 김 실장님이 너무 이제 원사이드하게 이겨버리니까 그 게임이 한두달 동안 한 시즌인데 두달 동안 사람들 다 그냥 손 놓고 놀아버렸지. 그게 끝이 아니야. 다음 시즌 넘어가고 다다음 시즌 넘어가면 김 실장님이 들어갔던 그 서버만 사람들이 많고 강하기 때문에 다른 서버랑 경쟁했을 때 너무 강력한 거지. 너무 지루해서 재미없는 거지. 아, 프라시안 솔프 아니고 결사대 시스템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결사대로 좀 운집해서 싸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점이 많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얻는 재미도 많고, SLG가 좀 그렇거든요. 유저가 많아야 재밌어요. 유저가 많아야 강하고. 한 사람이 강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는 정도가 이제 SLG인데, 나와봐야 알겠지. 그러면은, 중소도시 정도를 찾아볼까요? 확실히 대도시는 좀 이게 위험이 있어. 위험성이 커. 밸런스가 깨질 수 있어. 진짜 황별될 수 있긴 해. 여러분, 그건 있어요. 광고 같은 거 하잖아. 광고 해가지고 이제 그 프로모션 하게 되면 요건 밸런스 맞습니다. 대부분 맞아요. 안 맞으면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재미를 주기 때문에. 서로 막상막하에 막, 심리전하고 막,
욕하고 막 그러면서 서로 이제 연기하는 거지, 사실. 액터지, 액터. 연기자들이지. 그렇게 되면. 연기 좀 해야지. 나도 그래 본적 있어. 예전에. 광고 받아가지고. 구도가 좀 맞아야지 전쟁이 오래 간단 말이야. 이거는 이제 광고가 아니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막 아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넌 내가 죽인 라잉? 하면서 하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있다면, 지금까지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이놈은 꼭 죽인다 하면서 일부러 뭐, 심정, 뭐, 억하심정 이런 것도 없고, 감정도 없지만, 서로 미리 카톡으로 얘기해 놓은 거야. 우리 한번 판 제대로 짜보시죠. 제가 그쪽 가가지고 전쟁하는 척 할게요. 밸런스 맞춰가지고 전쟁해보시죠. 했을 수 있어. 어떤 서버는. 어떤 크리에이터는. 근데 가면 재밌게 할수 있죠. 난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알수 없기 때문에. 그럼 중소도시로 갈까? 너무 소도시로 가면 이게, 이건 있어. 장점은 영지를 먹기 쉽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사대가 있음으로써 얻는 이득은 영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건데, 강한 결사대가 있으면, 영지에서 나오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영지가 혜택이 좋기 때문에, 영지를 먹지 못한 사람과 먹은 사람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고, 영지는 먹어야 되겠어. 나 먹고 싶어. 그래야 콘텐츠도 나올 거고, 영지 만들었더니 이런 거 가능하네요. 콘텐츠 나오잖아요. 리뷰 영상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포기를 못 하겠어요, 저는. 그러면. 그다음에 외부 변수가 적다. 사람들이 좀 그래도 과금러가 적당히 없고 하다면은 꽤 황배리 나올 수 있다. 그럼 중소도시 한번 가볼까요? 중소도시. 이견 없나요? 여러분, 중소도시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결사대 시스템 보면 초반에 버그 많다. 근데 뭐, 게임이야 버그는 항상 있는 거고, 게임이 버그가 없는 게임은 없어. 그런데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는 답도 없다. 그런 거랑 비슷해. 아, 자동차가 교통사고율이 높던데 사망률이 몇 퍼센트인데 오늘 내가 죽을 확률은 몇 퍼센트지? 요거 고민하는 거랑 똑같아. 서버는 아직 못 골랐어요. 서버 고르는 중. 잠깐만. 중요한 거 빼먹었네. 넥슨 크리에이터즈, 쿠쿠너즈. 한번 합시다. 하게 됐잖아. 아, 요거, 그거 해야 되지? 제가 이제 습관이 안 들어가지고. 그거 해야 되지? 요거 없네? 잠깐만요. 유료 프로모션 이거 딱지 달아야 되잖아. 깜빡했어. 자, 그리고 크리에이터즈 한번 해주세요. 아까 봤을 때 11명 하셨던데, 11명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좋은 방송. 아직도 11명이네. 아,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히트2에서는 그런 게 있었어요. 히트2에서는 그런 게 있었어요. 크리에이터즈들한테 쿠폰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 쿠폰 때문에 하는 분들 많잖아. 후원. 쿠폰 받으려고. 근데 쿠폰 받으실 거면 저한테 하시는 게 좋아요. 후원을. 왜냐면 그게 한정인 수량이기 때문에. 수량이 한정돼 있어. 잘 나가는 분들, 뭐, 투즈님, 난닝고님, 이런 분들한테 후원하신 분들은 별로예요. 왜냐면은, 후원 랭킹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특정 지울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이 이만큼 과금해가지고 내가 몇 퍼센트를 받는다고 이 결제 내역 같은 게 조금 떠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이랑 이 사람 얘기해가지고 이제 조합을 해보면은, 아, 이 사람이 과금을 했구나. 그럼 이 사람부터 먼저 챙겨주는 게 맞겠죠? 자금, 어떤 자본주의 시대에서. 내가 그래도 이 사람을 위해서 돈 많이 쓰고 후원했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만큼 챙겨야 되는 게 맞아. 돈을 나한테 그만큼 지분을 내주는 거니까. 근데 그분들에게 그런 후원을 하셨다면은 돈을 많이 쓰지 않는 이상 후선순위는 좀 밀러질 거고 오히려 이 커트라인 뭐 100명은 100명, 500명, 500명 이게 떨어질 수 있어. 왜냐하면 쿠폰이 무제한으로 주게 되면은 의미가 없거든. 액순도. 후원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정도의 쿠폰을 주는데 이게 뭐 유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선착순이 어떤 쿠폰인데 작업장에 들고 갈 수도 있고요. 작업장 애들이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습니다. 누가 이 작업장일지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내 후원자 100명 중에 카톡방에 들어와 있어. 한 명씩 줬어. 근데 같은 쿠폰이란 말이야. 그뭐 3번에 드린 분이 작업장 출신이야, 사실 알고 봤더니. 그 작업장이 이제 다 뿌리는 거야, 지 어떤 계정에. 그럼 3, 4, 5, 6, 7, 8이 사람들은 받았지만 못 써.
쿠폰이 이제 아직은 잘 모르지만은 히트2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재화 같은 거뭐 줬다고 하는데 뭐 뽑기도 있겠고 뭐 그렇겠죠. 강화 재료 뭐 이런 것도 줄 거고 그러지 않을까요? 게임에 어떤 이점을 주는 쿠폰들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프라시아 제전 지침서. 제전 이벤트란? 일정 기간 동안 미션을 달성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프라시아 전기만의 이벤트. 위대한 도전, 스탠더의 역습, 정상을 향해 헌신과 결속. 요네 가지가 있다. 탭이 네 가지예요. 자, 일단 요런 건좀 기본자, 기본 스타터들 누구나 할수 있는 쉬운 거. 결사 간의 컨텐츠 조금 어려운 거. 이건 랭커들을 위한 거. 요건 조금 이제 뭐랄까 하드코어한 거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좀 그러네. 자, 잠깐만. 정상을 향해 아직 헌신과 결속은 이벤트가 아직 안 나왔나 본데? 요거 탭이 3개가 있는데, 요건 4개잖아. 아, 헌신과 결속은 게임 내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렉카 해야겠네. 요게 이제 디테일이지. 그죠? 요건 4개인데, 요건 3개네. 요게 유튜버지. 그죠? 알아보고 빨리 렉카 해야겠다. 이 4번째. 헌신과 결속. 자. 재전 기간은 별도 공지시까지 하고요. 참여 방법 레벨 30 달성해야 되고요. 아키체와 퀘스트 완료. 재전 아이콘 클릭. 그러니까 요거 하면은 레벨 30부터 이제 재전 아이콘이 열린다, 오픈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요게 핵심이었죠. 이거 때문에 유튜버들 이거 썸네일 겁나 썼어 사람들. 요거 소환 선물이라 가지고. 아, 후원 감사합니다. 이오스에서 뵀으면 좋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오스 흥섭 될것 같아요. 센터로드님밖에 안 계신다고? 마치 그런 건가? 롯데월드 심리전인가? 롯데월드 이날 사람 많을 것 같은데 해서 아무도 안 갔는데 날도 좋고 사람 적고 그런 건가? 자, 목표 달성과 보상의 업적 수행을 통해 영웅 탈 것, 형상, 제작 재료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5월 25일까지 되게 기간이 기네요. 한두달 정도의 기간이 있고요. 자, 영웅태 서사시 업적 수행 시 획득 가능한 기록서를 재료로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총 20개를 얻을 수 있대요. 근데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20개가 안될 수도 있다는 거, 난이도가 있을 수 있죠. 요거는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만,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자, 제작을 할수 있다. 이거. 영상. 영웅 형상 소환 선물, 탈것 소환 선물, 희귀 형상 소환, 희귀 탈것 소환, 황금 토템, 10만 골드 상대. 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는데, 자, 이것들은 이제 선물이라고 적혀 있고요. 요거는 선물이 안 적혀 있어요.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줄수 있다라는 것인데, 잠깐만요. 영웅의 기록서로 아이템 제작하는 방법. 자, 대서사시 수행 후 기록서를 수령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검은 칼 사용 20개, 장비 제작 150개. 아니 좀 빡센데? 영웅 쪽엔 뒤에 선물이라고. 아, 지금 아까도 저도 얘기했는데. 아, RP님도 이거 유튜브 하셔야겠는데. 이게 차이점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알아봅시다. 자, 제작 장인이 이제 이벤트에서 만들 수 있다. 요거는 100%로 만들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요게 아마 여기 이 화면 요쪽쯤에 확률 몇 % 적혀 있을 텐데, 요건 또 인게임 가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개수가 16개. 이렇게 되면은 16개 플러스 1개 이런 식으로 선택해야겠네. 영웅은 형상을 할 것이냐, 탈 것을 할 것이냐, 이거 정해야 되겠다. 그죠? 갓겜인가요? 어머, 나와봐야 알죠? 나와봐야 아는데, 일단은 기대감은 갓겜급이에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기대했던 적이 언제인가? 없어. 옛날 와우, 불타는 성전 확장팩 나올 때 기대했던 그 느낌이야. 어제부터 설레서.
아이코는 진짜 이것만으로 알수 없을 것 같은데? 게임 나와봐야 할것 같은데? 할 것을 먼저 노리고 53회 형상을 노리는 게 최적이다. 53회 또 나오는 게 있어? 한번 봅시다 그러면. 벌써 그런 루트가 나와버린 거예요? 자동사냥하고 다른 모빌 좀 달라요. 이제 SLG라는 형식이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다릅니다. 직업은 저는 환영검사 할것 같아요. 환영검사. 남들이 어쩌든 간에 저는 환영검사. 아! 맞다! 이거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빠 게스. 잠깐만요. 두루룽. 자, 여러분께 이제 투표를 부탁드렸었는데, 요거. 직업 소개요? 직업 소개 제 영상 한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직업 소개 영상 좀 길지만 지금 출시하기 아직 4시간이나 남았잖아요. 좀 길지만 한번 봐주세요. 재밌겠어요. 롤 스킬이랑 비교해서 올라간 영상. 어떤 직업 하지? 하는 그런 영상이었거든요. 아, 랩업 소프트는 히트2 수준일 것 같아. 53레벨에 뭐 주는 게 있어? 나는 영웅 변신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들어가서 봅시다. 아, 일단 주문각인사가 1등. 상사수 2등, 29%, 37%. 집행관과 한영검사가 10%, 14% 하위를 마감했는데. 난 한영검사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게 일단 참 이상하단 말이야. 이게 점점 로망이 없어져요, 여러분. 로망이 없어. 아니, 제일 재밌어 보이는 거 한영검사인데 왜 한영검사 안 함? 다이 가성비 충이들이라 가지고 그래요. 이게 한영검사가 은신도 있고요, 막 흙뿌리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상대 막 그런 것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아, 두근거려요? 아, 저도 매우 두근거립니다. 이게 된다 진짜. 아무튼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영검사가 14% 가장 적었다. 오히려 귀족이 될수 있을지도. 아,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이거 하고 대전 이벤트 보고 직업 한번더 봅시다. 직업 한번더 보고 여기 프라시아 전기 영상도 한번 되새김질 하면서 좀 까먹었을 수 있잖아. 닉네임 선점 안 했어요. 어쌔신. 난 그런 게 재밌더라고. 변신해가지고 뒤치기 하고. 주문각인사 다 뒤졌어 나한테. 그냥 상사수랑 주문각인사는 다 뒤졌다 봐야 돼. 그냥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전재미일 듯? 아, 근데 그게 있어요. 돌진기가 있어. 돌진기 있어. 그거는 좀 이따 그럼 같이 알아보자. 저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그때 이거 언제 했더라? 한 일주일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스킬 알아보기. 자, 봅시다. 일단 요 정도다. 위대한 도전은 이 정도였고. 이거 또 있네. 위대한 도전 2가 있네. 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말씀하신 거구나. 레벨 달성. 아니, 이렇게 퍼주면 남는 게 있어?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봐야 돼. 이렇게 퍼준다는 것은 이게 가치가 그리 없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뭐, 많이 해봤자 한 10만 원? 어떤 게큰 그림이라고요? 아케이지가 프라시아 밀어주려고? 오히려, 뭐랄까, 후광 효과? 너무, 아케이지가 너무 좀, 기대 이하로 나와서 오히려 프라시아가 커 보인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넥슨 게임이라 기대됨. 53 키우기 힘들어요. 물론 그게 힘들긴 하죠. 레벨 보통 린시 라이크 53 되게 힘들죠. 힘들어. 힘든 건 맞는데, 이런 걸막 퍼준다. 교환 선물을 퍼준다. 희귀도 아니고 영웅을? 희귀도 아니고 영웅을 퍼준다? 근데 물론 이거 보시면은 영웅의 대서사시 이거거든요. 요거 이거 보시면은
이게 무려 4주차까지 있어요. 한달 정도 해야 영혼 먹을 수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 이게. 보시면은 내용이 막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야. 의뢰 완료 300회, 장비 제작 150회. 장비를 제작을 150개를 한다? 이거 시간 꽤 걸릴걸? 재료가 없어갖고. 검은 칼 사용 20개. 이것도 꽤그좀 어려운 컨텐츠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제 디펜스 하는 그런 정도인데, 4주차까지 있어가지고 이런 거 보면은 한달 정도 걸린다. 그냥 노멀하게, 평범하게 플레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드코어한 사람들 말고 평범하게 하시는 분들은 뭐 요거라고 또 봐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대한 도전에서 주는 게 이제 4주차까지 있는 거 보면은 그렇지 않나요?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럼에도 영웅을 준다? 한달 만에? 오히려 영웅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 나와봐야 알아. 아, 리니지 하던 친구들도 프라시아 하려고 대기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프라시아 진짜 잘 뽑았어요. 열심히 했고, 이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있어. 이거는 진짜 막 유튜버들도 지금 다 물고 빨고 하는 게 이유가 있어. 잘 나왔기 때문에. 아, 더 네임님. 고 김정주 회장 사후 유정현 체제에서 첫 스타트 대작 게임이라 꿀 빨려고 하기보다는 넥슨의 대외적인 브랜드 평가 가치를 올린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기대감이 더큰 것입니다. 되게 뭔가 기자님이신가요, 혹시? 되게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까지 이제 고민하시는군요. 확실히 스토리가 있네. 스토리가 있네. 김정주 회장 부인. 지금 그 지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그 부인으로 다 넘어갔나요? 그 NCX인가? 그 원래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간 많으니까 좀 얘기 드리자면 넥슨의 그 지분 가치가 어떻게 되냐면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넥슨 코리아가 있죠. 얘가 넥슨 재팬에 완전 상속되어 있어요. 지분을 넥슨 재팬이 넥슨 코리아를 그냥 완전 다 갖고 있을 거야. 그리고 이 넥슨 재팬의 이제 대주주가 NCX인가 NX인가? 이건가? NCX, N 아, 모르겠다. 아무튼 이게 아마 그 김정주 가족분, 가족 일가가 이제 지분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지배 구조가 완성되어 있거든요. 넥슨만 흑자였다. 넥슨은 뭐 워낙 잘 나가는 게임이 많으니까. 일단 뭐 던파 IP 되게 잘 나가잖아. 던파 모바일. 요즘 메이플은 뭐 말이 많다 하지만은 그래도 뭐돈잘 버는 게임이고. 이두 개가 먹여 살리는 거지. 그거 그 HG 킴님 말씀은 그거 같은데. 저번에 블라인드에서 유출된 거. 특정한 아이키룬의 스킬을 1단계 높여준다. 아, 히트2도 성공했다. 그건 이제 뭐 상대적인 건데, 내가 봤을 때는 뭐 히트2 선방했어. 선방은 했어. 성공은 아닌 것 같아요. 성공은 아닌 것 같아. 선방은 했어. 그냥 리니지 라이크잖아. 사실, 아케이지랑 다를 게 뭐죠? 아케이지 워랑? 아케이지 워도 그렇다고 하면 성공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성공이다 아니다는 사실 상대적인 거라서. 공허했다고 할 수도 있어. 네, 이익 많이 봤으니까, 그쵸? 아케이저도 이익 많이 봤으니까. 뭐, 마켓에서 순위에 들었다. 그치. 유저의 평은 좋지 않지만. 저도 물론 할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예 재미없으면 안 해, 저는. 자, 두 번째. 스탠더의 역습. 결사 미션. 이건 이제 다른 유저들, 결사원들과 같이 해야 돼.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다른 결사원들도 잘해줘야 돼.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SLG. 성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반 성장, 여러분, 0시에 달리셔야 돼요. 리니지 라이크보다도 SLG가 좀더 초반이 중요합니다. 초반 이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니지라이크는 어찌 보면 마라톤이라면 SLG는 단거리 질주예요. 초반에 달려가지고 랭킹을 높여서 야, 이 새끼 좀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높은 강력한 결사에서 자신을 뽑아갈 수 있도록 어필을 해야 돼. 레벨로. 그래서 이런 것도 받으셔야 돼요. 이 참여도가 낮은 사람들이 있는 결사는 요거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안 입고 와. 여러분 요거는 무조건. 자, 스탠더의 역스. 어? 대성체 타란. 이거는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있어요. 지루하진 않을 듯요. 그러니까 어떤 SLG나 이런 좀 느긋하게 하는 게임들을 좋아하셨던 분들, 잘 즐기셨던 분들은 괜찮은데 들어보니까 조금 지루하다. 사냥이 지루하대요. 공속이 늦다든지 평타 데미지가 약해가지고 몹이 늦게 죽는다든지 그런 거 좀 있나봐요. 좀 지루한데 그리고 이게 순간이동이 없잖아. 순간이동이 없어. 내가 A라는 지점에서 B까지 이제 지점이 말을 타고 가야 된대. 그러니까 거기 좀 더 지루함이 나오는 것 같아. 아까 누가 뭐 말을 먼저 받는 게 낫다, 탈 것을 받는 게 낫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동 거리가 길면 길수록 경험치 손실이기 때문에 집행감보다는 아무래도 향살수가 좋겠네요. 자, 이거는 게임이 나와봐야 알아. 나는 직업 선택에 있어서는 진짜 그건 좀 모르겠어. 물론 뭐 원거리가 좋으면은 원거리가 좋으면 좋은데 돌진기가 있기도 하고 아까 뭐 확실하게 원거리가 그건 없어. 위험은 없잖아. 일단 내가 때리면 퀘스트가 진행이 되니까 원거리에서 때리면 빠르게 진행이 된다. 그건 맞아.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클래스를 고른다? 이 게임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향상수가 좋은 점이 있다. 그것만 보고 고르기에는 지금까지 리니지라이크랑 좀 다르다. 누든지 탈안전 준비기간. 이거는 그거 같은데? 아 여러분 그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게 스토리야 스토리. 스토리텔링님 직업 이야기는 좀 이따 해봅시다. 우리 같이. 저도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기억이 또 날아가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자 이거는 폐업이네. 그러니까 다른 유저들이 이걸 하잖아. 누든지 4개를 먹잖아. 그럼 바로 이 스토리가 진행되는 거예요. SLG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1번 반격에서 막 준비기간. 내가 뭐 해야 될 게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처음 시작하면 우리는 반격의 서막이 시나리오인 거야. 그러다가 누군가 주둔지를 4개를 먹었어. 남들이. 이제 이번 시나리오 열리면서 뭔가 다른 기능들이 해금이 됩니다. 뭔가 뭐 우리 영지의 레벨업이 원래 2단계에서 멈춰 있었는데 내가 뭐 돈도 있고 뭐 시간도 있고 다 되는데 올라갈 수가 없어. 이 이후부터는 다음에 열립니다. 다음 시나리오에 준비해 주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되면 이게 되고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일정 확인하기. 허민숭 이거예요. 내가 할 건 없어 이거는. 봅시다. 어. 자 결사 5레벨 달성 작업량. 결사 연구. 이건 좀 SLG 요소가 많네요. 가속이 있네요. 이제 과금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가속권 팔기. 아, 안녕하세요. 박구드님 안녕하세요. 쿠레님 안녕하세요. 쿠레님도 빨리 와요. 결사대 그 카톡 남겨드렸잖아. 올라와서 같이 합시다. 이거 진짜 대장 느낌 난다. 안 하면 후회한다니까? 이제 쿠레님 20살인가? 20살? 날린다 진짜. 내가 왜 이거 안 했을까 땅치고 후회한다. 연구 이런 거 보면은 규모가 커야 돼요. 열심히 하는 유저들이 많아야 이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보상이 막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뭐 심식 해제 주문서 뭐 이런 거 있는 거 보면 없는 것보다 낫지 뭐.
차수별로 타란 주둔지가 달라지면 주둔지 타는 뭔 말이야? 아유, 좀 어렵다. 주둔지 타란이 내 영지를 먹는 건데, 처음에 4개 열린다 그랬거든요? 6개가 아니라 4개일 텐데. 주둔지가 4월 16일 일요일 오후 8시이고 4개 열리는 걸로 들었거든요, 저는. 이게 열린 다음에 추가로 6개가 열리는 건가? 1차 주둔지 탈환을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6개, 잠깐만요. 맞는 것 같아. 봐봐. 4개 열리고, 그 다음에 6개, 아닌데? 원래 6개 열리나? 처음이 6개인가? 4월 16일이 1차야. 6개 열리고, 그 다음에 5곳 추가로 열리고, 11곳이 되고, 근데 왜 18곳, 21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점이. 18 더하기 3이 12, 21이잖아. 근데, 4개, 이상한데? 6, 6, 5, 11. 11에 4 더하면 15. 15에 3 더하면 18. 아, 오케이. 확인. 아, 더네임님, 그거 알아요. 전 3시간 꿀잠 자고 일어나서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합니다. 프라시아 전기 시작 전부터 버프 가고 시간. 저는 무려 낮밤을 바꿨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연진아, 그거 아니? 나는 낮밤을 바꿨어. 난 지금이 점심이야. 아, 일단은 이렇다고 합니다. 1차 준비기간. 거점전 승리. 다른 거뭐 하다 보면 알겠지. 지금 당장 알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일단 뭐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면은 얻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결사 제작을 해가지고 공성 명기를 만들어야지 그 공성을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만들어라 이러면서 이런 보상을 준다 이런 의미야. 큰건 없어. 2차가 되면은 요게 열릴 거고 2차 때는 보상이 또 달라질 거고 제전이 계속 이어진다는 소리예요. 2차, 3차, 4차 할 때. 6개였나? 나 4개로 들었는데? 하나, 둘, 셋, 넷, 6개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위나라, 촉나라, 오나라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 두 개, 두개돼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만나가지고 대접전. 그렇죠? 낙양인 거예요, 여기가. 성지, 여기 큰거 보이시죠? 여기가 우리가 최종 목표로 해야 될 곳이고, 이제 처음에는 이거 먹으려고 여기 애들이랑 여기 애들이랑 전쟁을 해. 근데 결국 위아더 월드야. 이긴 놈들이 결국 진 놈들을 병합을 해요. 그럼 우린 여기에 이렇게 먹게 되는 거야. 점점 이제 이 분성들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여기 먹었던 애들이랑 여기 먹었던 애들이랑 또 경쟁을 해. 하다 뭐 승자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좀 비등비등 하면은 각자 이제 나눠서 아 너네는 여기까지만 먹어. 난 여기까지 먹을게. 그래서 연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태도를 걸어서 우리가 그냥 통합해.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마지막 결국 여기서 붙게 돼. 뭐 이런 경우다. 전쟁 게임이에요, 전쟁 게임. 좀 길게 보고 하셔야 되는 게임이고. 자, 주둔지별 거점점은 총 최초 점령, 최종 점령 결사에 추가 보상이 주어진다. 잠깐만요. 요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최종이란 게 있죠? 최종이라는 것은 끝이 있다는 소리인데, 요거 시즌이 있다는 소리일 수도 있어. 시즌 종료되고 다시 다음 패키지로 넘어갈 수 있다. 요거가 아닐까 싶어요. 최종이니까. 이거는 좋은 선택 같아. 내가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LG는 끝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에. 명언 아니겠습니까? 끝이 있기에 시작이 있다. 할 것, 통상, 뽑기 11개씩 주는 거. 최종이 좋네. 고급도 있고. 빠른 대결 한 개, 이건 뭐지? 아. 좀 적지 않나? 보상이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다.
이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심연석? 심연석이 있어야 아이템 만들 수 있거든요? 장비를. 이게 좋은데, 그냥. 최초 점령. 아, 근데, 시즌 초기 한다고 탈 것이랑 영웅 형상을 가져가진 않아요. 뺏어가진 않아요. SRG가 그렇게 막, 도둑놈들은 아니에요. 내가 돈쓴 거는 그나마 지켜줘, 그나마. 그나마 지켜줘요. 웬만한 건 지켜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영웅 형상이랑 영웅 탈 것을 얻었잖아? 그럼 다음 시즌에 그거 쓰면 돼.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개발자도 아닌데. 다 보존해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막 그런 것처럼 뭐 피파 온라인 3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저희 서비스 종료하고 시즌 아 그러니까 피파 온라인 4로 뵐게요 이거 아니야 이거에서 리셋 다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막 호날두 금카 있고 뭐 은바페 금카 있었는데 피파 온라인 4 가가지고 다 사라지고 뭐 농협 은바페 이런 거 받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 개인 미션 요거는 이제 혼자 할수 있는 건데 이런 거는 이 가치를 몰라. 내가 해봐야 아는 것들이야. 이 강화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강화 주문서 뭐 이런 거라든지. 받으면 좋은 거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 보스 처치하면 이런 거 받는다. 장비 제작 의뢰 강화. 그냥 모든 걸다 해봐라. 이런 거 하면 보상 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시즌 제로 진행되는 이런 시스템. 이런 게 확실하게 있다. 그리고 최종 점령 있다라는 거. 시즌제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라는 거고. 그리고 초반에 점령하는 게 이득을 많이 볼수 있다. 왜냐면은 이게 누적 세금을 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서버가 시작되면은 세금이 누적이 돼요. 우리가 막 사고 팔고 장비 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은 세금을 내잖아요. 돈을. 그게 계속 누적이 되다가 4월 16일에 딱 오픈이 되는 순간. 이때 주든지 6개가 열리거든? 이걸 먹는 사람들은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뭐야, 이거. 대전 이벤트가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준비 잘 하셔가지고 4월 16일에 위너가 될수 있길 승자가 될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그래서 좋은 결사 인원으로 합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오늘 달려야 된다. 오늘 오전 00시가 정말 중요한 인생에 불도 없을 타이밍이다.